라이노 기초 32번째 시간입니다. 솔리드 만들기 할 차례고요. 요걸 길게 누르면 쟤네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를 또 길게 누르면 얘네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상자, 네, 육면체 만드는 겁니다. 쭉쭉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네, 대각선으로 만들 거냐, 세점으로 만들 거냐, 뭐 수직, 중심점 뭐 그런 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도 만드는군요. 수직이라는 게 처음에 수직선을 그려주란 얘기 같기도 하고요. 가장자리 시작, 여기 가장자리 끝,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만드는군요. 뭐 어떻게 됐든 육면체를 만드는 얘들입니다. 대각선 하는 거는 네, 얘를 한번 해보죠. 대각선 첫 번째 모서리, 두 번째 모서리, 그리고 이 하얀색 선이 대각선인 거죠. 요 높이를 지정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얘는 뭐세 개의 점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높이를 주죠. 얘가 조금 재밌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뭔가 물체를 만들었을 때, 아,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구를 하나 그리고 이 구를 제가 좋아하는 숫자 8833. 아이고, 차수 변경이 아니죠? 서피스 재생성 리빌드에서 U 방향 8, V 방향 8, 차수 33에서 확인한 후에 뭐 이런저런 물건을 만들 수가 있죠. 이거 가지고 뱀도 만들고 오리도 만들고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죠. 그래서 이거를 다 포함하는 뭔가 육면체를 만들고 싶을 때 이런 걸 씁니다. 얘가 쏙 들어가는, 지금 뭐 좌표계는 구성 평면, 출력은 솔리드로 해라고 했더니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누르면 솔리드도 있고 메쉬도 있고 커브도 있고 그렇답니다. 커브 하면 이렇게 커브가 나오게 되고요. 물론 그냥 육면체 만들어서 육면체 가장자리를 빼오면 되죠. 이렇게 추출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재밌는 거 빼고는 뭐 그다지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은 그냥 육면체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대각선, 3점, 수직, 중심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 요런 게 있더라. 거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 이런 것도 있죠. 좌표를 구성 평면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 구성 평면의 방위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기준이 됐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구성 평면의 원점, 뭐 커브,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있죠. 세점 좋았어. 한번 꽁 찍고 그 다음 여기 꽁 찍고 그 다음 뭐 나머지 한 점을 방위를 지정을 해주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정렬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육면체를 만들어 주마 라는 겁니다. 뭐큰 감동이 오질 않죠. 그런 거죠. 사실 이거를 딱 한두 번 정도 쓸 필요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여기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 제가 한두 번 썼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는 까먹었지만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썼으니까 여러분들도 쓸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원통, 방향 제한, 수직, 솔리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네요. 원통의 밑면 그려주고 올려주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원통을 그리는데 커브 주변으로 할 거냐, 뭐 방향을, 그런 것도 있고요. 도우마를 참고해 보죠. 원통을 그립니다. 방향 제한 없음. 그렇답니다. 한번 해보죠. 없음.
원통에 밑면 그려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요렇게 그릴 수가 있군요. 이것도 역시 네, 큰 감동이 오고 있지 않아요. 도움말을 참고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수직. 구성 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려준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살짝 돌아갔네요. 방향 제한, 수직, 꽁, 꽁. 큰 감동을 주질 않아서 어떻게 좀 별로 뭐. 네. 재밌지가 않는데요. 수직. 이게 뭐 모르겠네요. 원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없음. 수직은 그냥 그거고. 맞네요. 수직은 수직이네요. 이렇게. 그렇답니다. 넘어가죠. 커브 주변에 이렇게 원통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너까지 해주마. 저 커브 주변, 어라운드 커브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 번 했었죠. 여러 도구에 이 어라운드 커브 주변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브 주변, 커브 선택, 짠, 짠. 네, 감동이 없죠. 네, 큰 감동이 없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써야 되지? 이런 고민만 생깁니다. 없음 했더니 두 점, 세 점, 두 점, 짠. 오. 제 방향을 지 맘대로 했죠? 다시 방향은 수직 그리고 두점 짠짠 뭐 지름 찍어서 할수 있는 거겠죠? 방향 세점뭐 어떤 거에서 대충 점세개 추출해서 원을 그려주고 그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점의 맞춤. 점의 맞춤은 점막 많이 있을 때네 그럴 때 씁니다. 짠 이런 식으로 감동이 없죠? 넘깁니다. 9. 네, 9도. 네, 뭐, 커브 주변. 커브에 접하는 원으로. 9. 이렇게 그릴래? 두점 찍을래? 세점 찍을래? 점 많이 찍을래? 점네 점이 있죠? 원점 두 개. 그 다음 세 개. 그 다음, 뭐, 이렇게 점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만들래?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뭐, 커브 주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접하는 접선이죠? 자, 접선 뭐죠? 네, 접선 이런 거, 접점, 접선 설명할 때,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인 거죠. 뭐, 무한대로 가깝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점에서 만나는 그곳이 접점이고, 얘는 접선이겠죠?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그러면, 네, 좀더 정확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커브에 접하는 원으로 짠 했더니 이런 가상의 휜 선이 있죠. 이게 접선인 거죠. 만나는 점은 접점인 거고 여기서 요렇게 그려서 엔터 누르면 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물어보는 건 네, 이렇게 커브가 여러 개 있으면 뭐 여기에 접하는 구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첫 번째 접하는 커브, 두 번째 접하는 커브, 세 번째 접하는 커브, 네 번째 접하는 건안 끼워주는군요. 그래서 점세 개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점세 개로 만든 거랑 다르겠죠. 당연히 다를 겁니다. 얘막 넘어가잖아요. 접하지가 않아요. 얘는 접하게 선을 넘어가지 않게 딱 맞는 구를 만들어 줍니다. 요거 점에 맞추기 뻔하죠? 제가 한번 해보죠. 점을 여기도 막 네, 나름 여기 3D로 점이 퍼져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짜잔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옵션
2점, 3점, 접점, 커브점, 4점 여기 다 있죠? 점의 맞춤 그것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쭉쭉쭉쭉 이 안에 있는 게 조금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얘는 없죠. 구, 지름 점두개 찍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타원체 뭐 비슷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누르면 압니다. 굳이 뭐 이런 게좀 어려운 말들인 거죠. 커브 주변은 이미 알고 있고요. 커브의 수직으로 커브의 임의의 한점딱 정해서 그 점에서 수직인 방향인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모서리 지정. 네, 이거 뭐꽁 찍고 꽁 찍고 여기서 꽁 찍고 아 아니야 꽁 찍고 시프트 누른 아 여기서 좀꽁 찍어주고 네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납작한 타원을 만들잖아요. 조금 색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모서리 지정이었나? 이렇게 이렇게 이건 아니고요. 초점 지정이었나? 항상 둥그런 애들이 아 얘구나. 네 타원은 타원인데 항상 단면이 둥그런 애들 초점 지정이었습니다. 저 초점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들다 보면 구가 되는군요. 구인 것 같은데 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눌려 있는. 뭐 어찌됐든 감동이 안 오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네, 이렇게 타원체 만든다. 타원체 쓸 일이 없어서 감동이 없습니다. 이거 포 물면 그냥 오 신기한데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지금은 바로 솔리드로 만들었죠. 여기 솔리드 예로 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쓸 일이 있겠죠. 저는 이제 쓸 일이 없었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어떤 제품 하시는 분들, 뭐 기계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나름 그래도 20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 도움알 확인해 주시고, 네. 저는 쓸 일이 없어서 저는 감동이 별로 안 옵니다. 뭐 그렇죠. 이런저런 옵션들이 있다. 하지만, 네, 옵션에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라는 거죠. 굳이 저는 이거 만들 때, 네, 그냥 리벌브 회전 많이 썼습니다. 이거 이렇게 만들면 제가 원하는 대로 만지기가 힘들어서 제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원뿔 짜잔 이렇게 만듭니다. 원주 면적 뭐 이런 게 있는데 도움말 꼭 확인해 보시고 그냥 얘는 이런 거 만들어요 라고 하고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커브 주변 그런 거야. 계속 똑같은 옵션이죠. 커브의 수직으로 원뿔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짜잔 원뿔을 자른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뿔테랍니다. 저런 한글이 있나 봅니다. 피라미드인데 변의 수를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피라밋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갔다 왔죠. 자랑입니다. 하하하하. 뭐 어찌됐든 사진으로 본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충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정말 사람 손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물론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돼? 뭐 남대문 뭐 그런 거 보는 느낌이 좀 달라요. 아니면 뭐 불국사 그런 거 보면 야, 정말 세밀하게 저런 걸 탁탁탁 사람 손으로 했다는 게 대단하구나라는 감동이 있다면 얘네들은 뭐가 이렇게 커? 이런 네. 정말 사람이 손으로 저걸 정말 진짜 외계인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오죠. 이 벽돌 하나하나가 사람 키보다 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려나가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어찌됐든 자, 이렇게 네 개의 이런 모서리를 가진 네 개의 뾰족한 모서리 가장자리 모서리
이런 걸 가진 1, 2, 3, 4, 5면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변의수 조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뭐 이렇게 하겠죠. 귀찮아도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까지 이제 들어가서 클릭하기가 싫은 거죠. 그 귀찮음에 더 귀찮은 짓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출이 있었죠. 돌출 안에 요거 점까지 돌출 0 해가지고 뭐 얘를 또 점을 키고 아 폭파 점 켜주고 그 다음 이 점을 움직여서 만들 것 같습니다. 다 부질없죠. 뭐 이렇게 만드나 저렇게 만드나 뭐 어쨌든 제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요렇게 짜잔 다 덩어리고 폭파 아, 제가 안 쓰는 이유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점을 켜면 제가 싫어하는 이런 뭔가 트림되어 있는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얘뭐 축소? 수축하면 네, 똑같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이거죠. 아까 이렇게 해서 점까지 돌출 쭉쭉쭉쭉쭉 분할, 예, 0. 그럼 분할이 돼 있나요? 아니구나. 그냥 디폴트 세팅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0 하고, 네. 폭파, 점 켜주고,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는 각 꼭지점에 하나씩 점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분명히 제가 다 공부를 했을 텐데, 안쓴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전 선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또 차수를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차수 U방향 3, V방향 3. 그냥 3, 3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해서 네, 건볼이 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0점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져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네. 얘로 만드는 건 그렇게 할수 없었다. 라는 거. 별도 있어. 오, 예.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이런 거를 단번에 만들고 싶으면 쓰면 됩니다. 각불 대. 뻔한 거죠. 위에도 잘려나간 걸 만들어주마. 라는 겁니다. 예, 튜브, 오, 예. 이런 걸 만들어줍니다. 뭐, 옵션? 네, 뻔한 거죠. 눌러보시고 도움말 꼭 참고를 해보세요. 제가 막 뻔한 거예요. 뭐, 어째요, 저째요. 그래도 꼭 확인을 하세요. 제가 안쓸 뿐이지, 여러분들은 쓸 일이 있고, 지금까지 무수히 설명했던 두 점, 세 점, 접점, 점의 맞춤. 그런 게 있으니까 굳이 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것처럼 꼭 그려보세요. 물론 말로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 이거 뭐 별로 안 써요 하고 넘어가도 되고 이런 겁니다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하나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라고 해도 되죠. 하지만 제가 왜 굳이 이렇게 그려보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고 폭파해서 점을 확인해보고 그렇게 꼭 해보세요. 제가 하는 걸 보는 거랑 여러분들이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하기 때문에 기억에 더 남겠죠. 저는 참 많이 눌러봤겠죠? 이 사람 가르치고 저 사람 가르치고 뭐 학원에서도 하고 아니면 제가 공부할 때딱 봐도 뭐 세네 번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여러 번 만져보세요. 그래야 기억에 남습니다. 그다음 원환 뭐 이런 게 있죠. 여기서부터 저한테는 쓸모 있었던 애들. 얘는 이 여기 있는 돌출이랑 같은데요. 자, 얘 이름이 솔리드 만들기잖아요. 솔리드 만들기라서 이름이 달라요. 직선 돌출, 여기는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 왜? 닫힌 평면형 커브를 돌출해야 솔리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옵션에 솔리드 얘로 돼 있죠. 얘는 어떤가요?
솔리드 아니어로 돼 있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뭘 쓰든 똑같지만 얘는 기본 세팅이 솔리드가 되게 돼 있는 거고 얘는 기본 세팅이 그냥 돌출입니다. 원하면 막아라 라는 거죠. 하지만 기능하는 건 똑같다는 거. 이름만 다르다. 그리고 기본 세팅이 좀 달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어쩌다 보니까 이걸 설명을 먼저 해버렸네. 이거는 네, 20분이 넘었어요. 20분이 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번엔 좀 20분씩 지켜야죠. 그래야 출퇴근해 보죠. 다음 시간에 여기 원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촥 설명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더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